자, 오늘 또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오늘은 뭔가 좀 약간 서정적입니다. 제목이. 네. 아름다운 자화상. 자화상. 크, 자화상. 만나서 반가워. 나는 미국에서 온 멜린다야. 그냥 멜이라고 불러줘. 호주에 살 때 멜과 저는 같은 방을 썼습니다. 당차고 밝은 그녀가 저와는 너무 달라. 처음엔 많이 어려웠고 그녀 앞에선 자꾸 긴장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고 소심해서 다른 이에게 속마음을 잘 터놓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일도 속으로 사귀고 괜찮은 척했고 또 거절이 두려워서 부탁도 잘 못했습니다. 멜은 그런 제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늘 친절했던 멜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싫으면 싫다고 해야지. 왜 괜찮은 척만 하니? 솔직히 표현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 멜에게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칭찬에 인색했던 아버지는 상을 타거나 공부를 잘해도 1등을 해야지, 그 정도가 뭐 대수야? 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제가 그린 자화상은 늘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멜과 여러 해를 보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칭찬하면 고맙다고 받아들여. 내가 잘해서 칭찬한 거야. 울고 싶을 땐 울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 중요한 건 바로 너의 행복이야. 멜은 늘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어릴 적부터 부끄러웠던 까만 피부와 쌍꺼풀 없는 눈이 매력적이라 했고 짙은 화장으로 주근깨를 가릴 때마다 귀여운 얼굴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멜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는 그대로인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아, 이거는 오늘은 사연이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서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세대도. 옛날에 이게 부모님들은, 아버님들은 특히나, 아버님들은 굉장히 무섭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무섭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뭐가 있냐면요. 주눅이 들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네. 좀.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혼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애들은 또 반대예요. 보니까 지금 애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서 자기 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네. 무섭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주눅이 안 들어요. 근데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단점이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위에 참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이 삶의 방향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주위 좋은 사람들을 둬야 된다 이러잖아요. 아마 이 친구는 그 메리라는 친구 때문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나쁜 점이나 안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이 메리라는 친구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저는 저희 집은 좀 약간 그렇게 주눅드는 집은 아니고 서로 많이 웃고 많이 칭찬해주고 재밌게 사는 편이어서 저는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주눅든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성향에 따라 예. 그래서 참 아이들 키우는 거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안 무서웠나 봐요. 아, 저는 안 무서웠어요. 저는 아빠랑 그랬구나. 되게 친했어요. 네. 일찍 돌아가셔서 문제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주눅 들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탁 펼치지 못했어요. 아, 그 그랬군요. 뒤로부터. 아니, 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 아니요, 아버님이 다 그랬어요.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네. 저는 매 한 번을 안 맞아봤어요. 아빠. 저는 엄청 맞았어요. 네, 잘 못했구만. 아주 그냥 날라리였구만. 그렇죠. 네. 말썽쟁이였죠. 네, 말썽쟁이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착했고. 야, 멜린다. 네, 멜린다.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꼬아? 어우,
미국 발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샴플란 시시코. 네. 아까도 우리 PD님이 그 저희가 방송 들어갈 때 19, 8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빈 씨가 아, 영어로 좀 해주지 그러시더만요. 카운트다운을. 네. 다음부터 영어로 좀 해주세요. 네. 영어로 시작하면 우리 손빈 씨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